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번 뭐라고 이렇게 혼내시면은 사람들 그냥 벌벌벌 막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오체천지 하는. 그래서 부처님하고 사리불존자, 부처님하고 묵념존자, 부처님의 가부존자 여러분들이 참 경전을 읽어보면은 이분들이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은 먼저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고 능력의 차이에서 타심승의 차이에서 능력의 차이에서 사리불존자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차이가 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사리불존자의 제자가 4개월 동안을 부정관을 가르쳤잖아요. 부정관을 가르쳤는데 점점 몸이 수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속퇴하기 전에 부처님에게 이렇게 보낸 거야. 부처님에게 딱 보내니까 부처님 보니까 보여요, 안 보여요? 얘가 왜 이러는지. 얘는 전생에 500세 동안 금세공사 아름다움을 치고받은 사람에게 부정관을 하라고 하니까 낙이 없는 거야. 지구생활이.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던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을 마음속에서 그려봐라. 그래서 연꽃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속에서 아름답게 가늘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가누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쫙 풀려버리잖아요. 막 그냥 기쁨에 가득 차있죠. 그런 삐띠와 슈카가 있을 때그 찰나를 타서 이제 그 연잎을 하나씩 뜯어. 그래서 그 뜯어지는 거 보면서 무상을 깨달아가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잖아요. 그런 여기에서도 부처님과 그 다음에 사리불존자 그 지혜제라고 하는 말에 그 신통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도 뭐 초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설일체부의 논사들은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막 그냥 그렇게 분별해놨고 그거를 대승논사들이 가져다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대승논사들이 그걸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은 구사론에서 정립이 된 것을 대승의 논사들은 갖다가 취해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능력이 사리불과 묵념자인데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있는데 그것이 아바라나 장애를 만나서 그 능력이 해결한다는 그것이 바로 포지장애예요. 그리고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십바람이라고 하는 사마성지겁의 십바람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마타의 십만종의 삼마의 각각의 다른 삼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쪽에서 하열하다고 이제 하는 거죠. 이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지장을 닦는다. 그 소지장하고 견혹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두 가지가 레벨이 다르다. 레벨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치이고 이거는 좀더 깊은 치이고 그 소지장에서 다르게 되는 치는 더 깊은 치이고 번뇌장에서 다르게 좀 낮은 치이고 치는 치 아닐까요? 그렇죠. 레벨이 다르죠. 네. 같은 치라도 국민학생의 치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의 치하고 그 다음에 교수의 치하고 같은 이름이지만 다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면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좋은데 예, 좀 나눠 밀고 나와도 됩니다. 휴식 취하고 최고의 상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